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 혁혁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제 영원의 듀오 알팀이 나와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혁 아닙니까? 아, 지금 저희는 동아시안컵 우승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아, 오늘 한일전 승리를 거두면서 대한민국이 동아시안컵 우승을 했습니다. 4연패죠. 아, 너무 좋죠. 자, 이번 대회 이제 한국이 동아시아 대회 이제 3번 연속 우승을 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이고, 뭐 오늘 한일전 이겼어요. 한일전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되니까. 아,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지 뭐. 그렇죠. 그래서 또 이번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오늘 MVP를 받은 황인범 선수. 황인범 선수가 지금까지 국가대표에만 오면 약간 이제 뭐 기대보다는 약간 이제 아쉬웠죠. 아쉬웠던 경기력으로 사실 뭐 비판의 도마에만 올랐었는데 이번에 MVP를 계기로 또 붕괴락 활약했어요. 아주 좋아. 일단 MVP도 맞고 또 오늘 1분전에서 골도 기록하고. 아, 멋진 골. 진짜 왼발 발등에 제대로 얹었어. 아주 얹혔어. 공격에 황인범 선수가 있었다면 수비에는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는 역시 탈아시아. 탈아시아다. 아시아급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제대로 증명을 해줬고. 그렇고 오늘 경기에서도 김민재 때문에 길목에 무조건 김민재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위기의 순간에 막으면 김민재. 그리고 점점 더 어깨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와포드급은 아니다. 더 약간 된다. 이제 중위권 이상해. 중위권 이상해. 또 반도다이크잖아요. 더 좋은 팀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상호 선수도 대회 기간 내내 또 좋은 결정력 보여줬어요. 나상호 선수는 뭐 오늘 직접 현장에서 두 경기 내 TV는 보고 오늘 경기 현장에서 와서 봤는데, 왜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지, 신뢰를 하는지, 왜 K리그에서 그렇게 날고겼던 문선민 선수를 외면하고 살짝, 그렇죠, 왜 나상호를 자꾸 중용하는지 그걸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나상호가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저돌적이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발끝에마다의 그런 감각이 되게 섬세해. 근데 오늘은 약간 욕심이 있었죠, 한두 번. 욕심이 있었지. 근데 뭐 공격수라면. 그렇지. 네. 욕심내야지. 근데 또, 그치. 그리고 욕심내야지. 이정엽도 그랬고, 오늘은. 오늘은 그렇죠. 네. 또 욕심을 내면서 어찌됐든 승리를 결과로 가져왔는데. 그리고 또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클린시트. 클린시트. 무실점 우승 진짜 칭찬해줘야 됩니다. 세 경기 모두 실점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다는 거는 정말 우리의 큰 소득이고, 뭐 사실은 뭐 아시아에서는 이제 무실점 경기를 해야 하는 게 또 김민재 김영건 조합도 워낙에 점점 호흡이 잘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사실 물론 뭐 상대 팀의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 이번에. 멤버들도 무실점이니까 너무 잘했지. 네. 그래서 또 이번에 좋은 징크스를 대한민국이 깼습니다. 맞아요. 이제 동아시아 대회는 개최국이 우승을 못한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뭐 우리가 할 거 아니잖아. 알잖아. 우리가 잘하는 거 축구. 하나는 이제 골 결정력이 약간 부족했다는 거. 그거 이제 여전히 벤투의 숙제라고 보이고, 물론 뭐 벤투가 어쨌든 계속 약간 뭐 지루하고 뭐 빌드업만 고집한다 이런 거는 고집하지만, 뭐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결과는 갖고 온 거. 공격력은 좀 더 실어야죠, 무게를. 공격력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뭐 득점은 매 경기 했지만 그 공격수의 골이 나상호 선수 골 한 번밖에 없었어. 중국전 너무 아쉽다. 이제 홍콩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개선을 해간다면은 뭐 좀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 현장에서 저희 이걸 봤습니다. 야! 좋지. 그거 하나로 저희가 정말 큰 성과고. 저희가 또 이제 알력듀오도 축구 현장의 곳곳에 저희가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